한가운데 이렇게 자. 이렇게 한가운데 자. 근데 여기서 자. 그래서 가끔은 내가 화가 나서 야 좀 너무한 거 아니냐? 하고 이렇게 막 밀어. 그럼 나 한번 이렇게 슥 보고 다시 그대로 자. 너무해. 너무 많이 담요 자침 짜고. 그래 이거는 내 침이 아니라 내 이쪽 누워본 적도 없어. 난 여기만 써. 베개도 꼭 절반 써야 돼. 얘 언니 쳐다보는 거 봐. 너 왜 눈치 보면서 이렇게 눈치도 안 보잖아 평상시에. 이 발은 뭐야? 좀 귀여워. 뺐어. 그리고 그거 알아? 이렇게 그래도 베개 베고 이렇게 일자로 자면은 양반이야. 보통 어떻게 자는 줄 알아? 이렇게 이렇게 자다가 발로 팡팡팡팡 차. 그럼 난 여기서 막 등을 막 등허리를 맞다가 야 진짜 좀 너무한다. 그럼 이렇게 돌려. 그럼 또 그냥 이대로 자. 얘 뭐야? 정체가 너무 무니. 또 좋지 또. 자기가 자기 모자이크를 잘 해주는 그런. 그래 야, 야 씻고 나면 이러고 있어. 이만큼 차지. 좀 한 소리 뭐라 해줘. 양심 없다고. 염치 너무 웃기다. 난 여기서 이러고 자. 안 본 새 많이 변했네. 그리고 심지어 이거 보이지? 베개가 지금 어느 쪽에 치우쳐져 있어. 제가 나 베개 얼마 못 빼. 너무 귀여운 강아지. 재롱이는 침대가 많잖아. 자기 방석이. 얘 이거 하나거든. 너무 나 뭐 사주도 안 써. 얘 뭐야? 정체 뭐야? 덤비. 너 날마 이러고 있지? 손도 안 빼. 특이한 강아지. 이게 멱살 잡는 거라며. 멱살 잡힌 채로 있어. 강아지 그 뭐냐? 강아지 두 마리밖에 안 키워봐서 모르겠긴 한데. 아가 같아. 귀여워. 응, 봐. 재밌어. 자, 비비비.